600년 전부터 인왕산 동쪽 자락과 경복궁 사이엔 으리으리한 한옥이 모여있는 북촌과 사뭇 다른 또 하나의 마을이 있었습니다. 이름도 소박한 서촌. 경복궁의 서쪽 마을이라 하여 붙은 별칭입니다. 또 사대부들의 거주지였던 북촌과 달리 서촌엔 역관이나 의관 등 전문직 중인과 궁궐 관리들이 주로 살았습니다. 대오서점. 1951년에 문을 연 서점의 나이는 62살입니다. 한평 남짓 좁은 공간이 모자란 책방은 한옥 한 채의 작은 마당으로까지 아무렇게나 이어집니다. 할아버지가 총각 때부터 왔어요. 6.25 여기 수복되면서부터 나하고 결혼하고 가게도 이사하고. 조대식, 권호남.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름 가운데 글자를 따 지어진 대오서점입니다. 6남매 모두 대학 공부까지 시킬 만큼 번창했었습니다. 16년 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할머니는 단골에게 전문 서적을 넘기고 가게도 좁혀 세를 줬습니다. 댁을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내가 가져올 수가 있나? 구경꾼들이 이제 하나씩 짝 없는 거 맞춰가느냐고 가져가고. 2년 전 할머니는 자식들의 권유로 책방도 내놓았습니다. 그런데 임자도 나타나지 않고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할머니도 마음을 바꿨습니다.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. 팔면 나가고 안 팔면 더 살고 그랬지. 엎드려야 모든 게 되나 우연이 돼야지. 한때 10개에 달하던 서촌의 서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. 할머니의 서점만이 60년 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헌책방과 함께 사람들의 향수로 남을 할머니의 하루. 볼만한 게 많지 않아도 대오서점을 오래도록 보고 싶은 이유입니다.